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위험자산 시장의 큰 방향성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 102.2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28,000달러대로 훌쩍 뛰어올라온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저항 바로 아래서 축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우려되는 소식도 나왔었죠. 어제 제가 잠깐 전해드렸었던 오일 감산 소식. 전혀 놀랍지 않게도 해당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 가격이 뛰어 올랐는데요. 그와 동시에 뭐가 걱정이 되느냐? 금리 인상이 걱정이 된다. 다음 금리 인상 관련된 연준 미팅은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들어서 0.25% 금리 인상을 한 차례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죠.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돈은 계속 풀어야 될것 같은데 은행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대로 또 난리가 따로 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최근 있었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양적 완화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개미들이 달라붙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반대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개미들이 발을 빼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었다라고 합니다. 2014년 이후 월간 최고치에 달하는 순매수를 자랑했었는데요. 3월 달에 들어가지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머니마켓 펀드로 많이 몰렸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2월과 3월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이 반토막 난 수준.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미국 증시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미가 빠져나가면 더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은행 위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증시가 쭉쭉 올라간다면 다시 개미들이 돌아오겠죠. 모든 것은 다시 한번 연준에 달렸다. 이어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IMF가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를 빌려준다라고 하는데요. 이자율이 무려 8%. 이자 장사다. 역시 마피아다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도시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 이자율을 우크라이나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힘들지 싶은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나중에 또 도와주게 되지 않을까?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필요한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 즉 미국 사람들의 등골을 빼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모든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정확히는 알기 힘들지 않나. 한편 최근 들어서 강력한 탈달러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 작년이었었죠.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뭔 개소리냐? 그런 되도 않는 억지를 딸것 같냐라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러시아와 인도 같은 경우는 유럽이 제시하는 오일 가격을 활용하지 않고 두바이에서 제공하는 오일 가격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 한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밝히기를 지난해 러시아 가구당 평균 225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러시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를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반암호화폐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슈퍼 마귀 할멈인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반대하지만은 당연히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달러 CBDC는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로 생긴 문제 같은 경우는 CBDC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헛소리를 다시 한번 대중에게 거리낌 없이 발설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가축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무시를 하면은 이런 식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멍멍꿀꿀, 그래도 우리는 엘리자베스 워렌을 지지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이 암호화폐 업계를 압박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많은 자본과 인재들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앞으로 홍콩이 주목받을 수 있다. 홍콩은 한때 크립토닷컴, 비트맥스, FTX 등 거래소들이 그들의 본거지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 허브였었는데 싱가포르과의 경쟁 심화, 그리고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 등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홍콩을 떠났었으나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친암호화폐 규정을 내세우면서 여러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프랑스 소재의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카이코도 홍콩으로 본점을 이전했으며 20개 이상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들이 홍콩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라울 파리 형님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시기를 코인베이스와 서클, 미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 큰 암호화폐 회사들도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비슷한 룰을 범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많은 미국 은행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으로 향했었던 것처럼 암호화폐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등등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산업을 쪼개게 되면은 어디가 가장 크게 손해를 봅니까? 바로 미국이라는 소리죠.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계속해서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 정부와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 과연 그들은 이를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트위터상에서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여러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들을 모두 다 겪으신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당연히 착각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지도자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일부러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음모론적인가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발전이 멈춰 있다라는 지적들이 과거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회사들이 비트코인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비트코인의 쌍둥이 토큰, 비트코인과 1대1 연동이 되는 CKBTC가 출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해당 네트워크 및 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레이어2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디피니티 재단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CK 비트코인은 낮은 거래 수수료, 스피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브릿지가 없이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직접 통합함으로써 광범위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주요 보안 우려인 중앙화된 브릿징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원되는 네트워크의 분산 금융 앱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은 느리고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불평과 지적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비트코인 월봉이 성공적으로 마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크립토 벌브 혹은 버드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월봉 22% 상승 마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 특히 200일 2평 위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즉 축적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비트코인 1분기 같은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S&P 500등 전통 주식 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뭐 거의 디커플링 된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정말 돋보인다. 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아직까지 축적 단계를 거치고 있는 비트코인. 이러한 모습은 계속되는 흐름상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힘을 내가지고 29,200달러를 두드릴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외 다른 분석가들은 좀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제레마이아 분석가, 비트코인이 1일봉에서 3일봉까지 높은 시간대에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요 저항인 3만 달러 아래서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판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25,250 혹은 25,5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인컴샤크 분석가도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흐를 것 같다. 25,000달러 구간대까지 맥도날드를 그려버리면서 떨어질 것 같다. 비트코인 거래량도 별로고 OBV 지표를 봤을 때도 하락세가 약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다시 한번 25,000달러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본인은 그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네요.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상승에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28,500에서 29,000달러 위까지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820에서 1840달러 위까지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만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할 수 있겠다,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그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인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이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스틴 베넷 분석가 같은 경우는 유동성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까지 한번 올라가가지고 쇼증리들을 한번 청산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 후에는 내가 봤을 때는 2만 달러로 내려와가지고 롱쟁이들 한번 정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만 달러 바로 아래에서 롱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이지 중구난방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세력들과 거래소들이 이러한 맛있는 먹이를 놓칠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격언 중에 5월에 팔고 나가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부터 5월 초까지 쭉 상승하고 그 후부터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5월 달에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게 되느냐 아마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국내에 있었던 사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목숨까지 앗아갔었던 3명의 범죄자들. 알고 봤더니 내막을 알고 봤더니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같은 경우 코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이들과 알고 있었던 관계로서 한마디로 꼬심을 당해가지고 투자를 들어갔는데 9천만 원 넣었다가 8천만 원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돈 날렸으니까 물어달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물어주기도 했었고 일자리까지 마련해줬었는데 결국 더 큰 범죄를 계획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돼버렸다. 해당 코인의 이름은 참고로 퓨리 에버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김치 코인 때문에 큰 사단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살벌한 세상 남에게 투자한다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으며 투자 조언을 해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본인 돈이면 본인이 잘 알아보고 알아서 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의 시청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광주 뜻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